안녕하세요. 권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뉴스 가져와봤습니다. 네, 뉴스 시간이네요. 네. 네. 그 첫 번째 뭐, 뉴스가 뉴스가 아니고 지금 뉴스의 모음이네요. 뉴스 믹스. 믹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이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을 기사를 제가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요 맥락 뉴스의 시작점은 미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이제 CP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8.5%면 우와라는 수치이긴 네네. 하지만 예, 일단 6월에 9.1%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보단 둔화됐다. 네.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 굿뉴스로 받아들여요. 9.1%를 못 봤으면은 8.5% 우와 막 이랬는데 예, 9% 넘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아, 네. 정점 찍었나라고 하는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전망치 자체가 8.5%보다 높았었 이 때문에 네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이제 네네. 시장에 번지게 된 시발점이 된 뉴스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왜 전망치보다도 시장 전망치보다도 하회했을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유가 안정세가 결정적인 네네. 것 같다는 거죠. 8월 4일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보는데, 9월 인도분 이게 이제 보통 선물로 네네. 거래가 되잖아요. 배럴당 88.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90달러 아래로 거래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유가가 왜 안정세로 돌아섰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뉴스만은 아닐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예상 때문에 유가가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던 네네. 지금 이제 정말 석유는 어디나 다 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 원이자 원자재인데 그게 이제 가격이 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분위기를 네네. 보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앞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예측치를 내놓는 대표적인 기관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도 9월 달에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하는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다가 이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예상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면서 그러니까 0.5% 정도 올리는 거로 좀 더 비중 있게 전망하는. 네네. 이제 우리가 네. 보통 뭐 그냥 말만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건가 보죠. 이게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은 0.75%.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0.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흔한 말이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네네. 이제 노상 0.25% 포인트 움직이는 정도 그걸 네.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젖어 있었는데 사실 뭐 작년부터 해서 네. 0.5% 빅 스텝만 해도 빅 스텝 막 이랬는데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 뭐 1% 포인트는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말도 참 잘 맞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사실 네. 빅스텝 다음에 뭐라고 하려나 그랬거든요. 네.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도 그럼 자이언트보다 큰 건 뭐야 그랬더니 울트라 나와서 이야 역시 예. 조어력 짱 막 이랬었던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하락하고 빅스텝 정도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네네. 분위기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후에 달러당 1,300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가 네네. 지금은 1,310원 아래쪽에서 좀 횡보하는 분위기를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안정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도감을 주는 뉴스기는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하고 맞물려가지고 수입 물가 하락,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되는 네네. 것들의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 무역 적자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12일 날 발표됐던 한국은행 수출입 물가 통계에서 7월 수입 물가 지수가 6월 대비 0.9% 하락하면서 석 달 만에 떨어졌다는 네네.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소비재뿐만 아니라 그 생산재의 원료로도 쓰이는 맞습니다.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모두에
좀 우리로 지금 입장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예, 하는 뉴스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참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맞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 뭐 기름값이 2,000원 넘고 이러면 아 큰일 났다 이러다가 네. 뭐 1,800원대 이렇게 좀 오 다행이다. 왜 네,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막 갑자기 막 기름값이 싼 것 같고 막.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원체 뭐 외식 물가도 네. 올라가고 여기저기가 다 비싸져서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한숨 돌아가는 느낌이 네. 드는 게 정말 마음이 감사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가 안정세라는 게 정말 안정세면 좋은데 아, 좀 불안해요 사실은. 경기가 이제 침체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긴 현상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뭐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네, 그렇기는 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네. 뭐 90달러 아래로 거래됐다라고 해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가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 뉴스에 네.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려고 그러지? 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곡물 수출도 조금씩 되고 그러면서 곡물가도 좀 안정된다는 소식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여러모로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뭐 아주 낮았을 때처럼 그렇긴 어렵겠죠.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예. 게다가 이제 유럽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거기 이제 네네. 에너지 관련된 물가가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그 부분도 게다가 또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요. 그래서 네네. 좀 뭐 변수들은 예, 그렇죠. 올 겨울에 이제 다시 난방 수요 같은 게 생기고 나면 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네. 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올해 전력 대란은 지나간 것 같다라는 또 네. 전망이 나와서 날씨도 네. 좀 한풀 꺾이고요. 네. 이래저래 좀 한숨 돌려도 되나라는 오랜만에 드는 네. 예,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서 이제 국제 경제가 조금 안정되는 이제 이런 소식이 오면 우리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 내년 예산 총지출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8월 14일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이제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관련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그 광복절 기자회견이 아니고 저기 그 연설 담화에서도 네, 예, 그때도 이제 뭐 재정 건전성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기조와 관련된 뉴스가 좀 났습니다. 아직 예산 편성 작업이 다 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지난 5년 동안 계속 그 확장적 재정 기조를 따라왔던 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걸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그 우리가 심층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에서 관리 재정 수지를 GDP의 3.0% 이내로 줄이고 국가 채무를 GDP 5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 근데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그 와닿지는 아마 않으실 거예요.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결국은 뭐 기사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총 지출 증가율을 5%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명박근혜 그 정부의 평균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에는 더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재정수지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대충 그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그림이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그냥 뭐 이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2018년쯤 19년부터 이렇게 훅 떨어지죠.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계속 코로나19 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가 20년에 네네. 초에 발발게 크게 커졌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19년도에 시작이 맞습니다. 되고 있었고 19년도, 18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확장적으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네.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엑스트라로 역할을 했다 뿐이지 확장 기조 자체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내내 뭐 코로나도 이제 당연히 한 몫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한
뭐 아까 나온 5% 정도였던 것이 그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컸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막 누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이게 이제 그 이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들고 나는 돈이 흑자냐 적자냐라고 네네. 하는 부분. 게다가 이제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빚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는 돈, 이 재정 수지를 한 가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누적돼서 빚으로, 채무로 네. 또는 이제 부채로서 어떻게 쌓여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수지 차원에서 봤을 때 적자가 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 결과로 지금 국가 채무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유의해야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정부의 발표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씀씀이를 계속 늘리다가 갑자기 이거를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항상 그 뭐 8% 9%씩 늘리다가 갑자기 5%만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늘리는 건 늘리는 거지만 맞아요. 그래도 늘 늘어왔던 쓸 때가 많아서 계속 늘어왔던 그거를 방향을 돌리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재밌게 이제 생각한 거는 어떤 거냐면 항상 우리가 왜 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비상시에 원래 편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추경이 상시화됐다라는 비판은 벌써 네네. 예. 근데 어느덧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추경을 뭐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생겨서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항상 본 예산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 쓸 때가 많아서 추경 예산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러면 아,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본 예산, 지난해 본 예산, 추경 예산 합친 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도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출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본 예산 플러스 추경 예산이 작년에 뭐 670조인가요? 680조인가 정도 됐는데 아마도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예산을 그 지출액을 640조 정도로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3년 만에 그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출액을 그만큼 많이 늘려왔다는 것이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려는 걸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올해는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나서 추경 예산을 다시 편성을 안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예.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예. 이제 추경 어차피 할 거면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본 예산 대비 줄었어야 삭감이지. 뭐 추경 다까지 다 더한 총 예산에서 줄어든 걸 보고 뭘 지출을 줄였다라고 생색을 내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결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안 하든지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정말 삭감이었다. 맞습니다. 우리 정말로 허리띠 졸라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도 5년간 210조 정도가 들는 걸로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혜 나고 이러면서 당장 그 맞아요. 수혜를 막기 위한 그런 각종 시설 같은 거를 만들겠다. 그럼 그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만은 아닌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졸라맼 수 있는 거 졸라매고 시작해야 네네. 추가로 돈이 소요가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네네. 생각 때문에 진짜 이거는 기재부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면서 과연 약속을 잘 지키는지도 또 지켜봐야죠. 한번,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